기도 올립시다. 복의 근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을 아담이가 망쳐버리고 뱀한테 뺏겼으나 하나님의 더 크신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채워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아들 열두 주어서 땅을 나눠주었나이다. 구약에 행한 것은 종말의 그림자니 지금도 예수 피로 믿는 세계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인을 맡겨서 영을 잡고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예수의 나라의 전격이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사마리아는 버렸지만은 유다는 버릴 수가 없어서 유다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의 깊은 뿌리를 알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는 선악과가 차고 넘치나이다. 이 못된 성품, 패역, 불순종, 고집, 자기를 위해 사는 우상이 되었나이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상을 멀리 떠나라고 했지만은 선악과가 우리를 끌고 가나이다.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지약에 지으신다 했사오니 열심히 읽고 들으며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전쟁이요, 큰 시련이요, 고난의 풀물을 거치는 중에 이 선악과질이 다 불타버리고 이사야 입을 찢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입도 찢어서 우리 입에서 진리만 나가게끔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호시아 2장입니다. 2장은 열지파 이스라엘 우상의 죄를 폭로하고 구원을 약속합니다. 자, 너희 형제에게는 형제가 뭐요? 아빠, 엄마 같잖아요. 야곱의 집에 열두 아들이 형제인데 이름을 암미라. 그럼 열지파는 노암미거든. 노암미, 노자가 붙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열둘 중에 열 개는 아니다. 이미 하나님 마귀한테 넘겨줬다. 그걸 아수르가 세번 잡아가는데 유다는 잡혀가도 돌아와서 기준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에 다윗의 왕국이 나오고 예수가 와서 회복시킨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에 왼편으로 누워서는 390일 고통스러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오른쪽으로는 유다를 통해서는 40년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390년 더하기 40은 430이에요. 열두 지파가 금송아지 우상 섬긴 죄로 430년 종살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아수르가 꼭 필요하고 바벨론이 필요해요. 그런 마귀 국가가 없으면요, 야곱의 왕국이, 예수 왕국이 올 수가 없어요. 거짓 선하신 모략인데 예수님이 뱀을 만들고 용이 되게 하고 강대국가는 용이 다스리고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택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암미, 노암미가 있거든. 노암미 1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서, 이 긍휼이 구원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고 긍휼은 사랑입니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요나가 그랬죠. 고기 뱃속에 나올 때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히스기야도 그랬지. 히스기야도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무기로 원수를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김을 준다는 거. 그게 베드로가 칼을 뽑았지요.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칼로 원수 못 이긴다.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진리야, 진리. 진리가 자유를 주지 구원하지. 세상 총칼 가지고 마귀 못 잡는다 그 말아요. 그리고 9절에 8절에 고멜이 누구요? 누구 만들어요? 호시야. 고멜이 노루하마를 제뗀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비라 하라. 암비가 같아요. 노가 붙었지요. 노가 붙었는데 이번 해석이 뭐요? 내 백성이 아니라 노가 붙었어. 그 암미는 내 백성이야. 그렇죠? 3번에 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마귀한테 떼줬고 유다는 안 준다. 유다는 안 준다. 그 성경에 구원의 족보가 아브라함입니다.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세계인데 이 성경은 복받는 책이에요. 그 복받는 법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복을 받으려고 찾았다네요. 복이 땅에 없어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잘 아시지만 찾아봅시다. 복받는 방법. 교회 왜 왔어요? 복받으러 왔지. 그 방법 알아야 돼, 방법을. 복받는 방법. 창세기 12장 보세요. 이거 뭐, 이건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한다고. 예?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실천 안 돼요.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서 안 된다. 떠나라 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목자요. 예수가 목자요. 보좌에서 왔어요. 이 땅에는 전부 사탄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 예수의 왕국 이루는데,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도래적어 나서 이 복의 근원이 학계에서 수르바벨을 끝을 맺어요. 우리 제단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만든 자 13만 4천 복받은 사람 수가 참면요 주님 오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방법을 가져와서 3절에요. 자, 너를,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알아들었습니까?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복 주세요. 아침 자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세요. 저녁에도 아브라함 복 주세요 하면요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그거 쉬워. 그건 안 한다 이게요. 안 해. 왜요? 몰라서. 이 쉬운 걸 몰라.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 종을 보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 복 주세요. 모세 복 주세요. 모세 돌을 던진 놈들이요. 그 저주받았잖아. 그 다음에 예수 보냈지요. 예수 보냈지요. 예수님이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 복 주세요. 그 복이 내게로 오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다윗에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다윗에 버린데 안 버린데? 안 버린다. 사무엘하 몇 장이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나단이가 다윗을 찾아서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 안 버린대. 당신 아들도 당신 족보를 안 버린대. 그게 마태 1장이요 다윗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 그러면은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수르바벨 복주세면 그 복이 내게로 와. 복이 오는 통로가. 그래 안 했지 지금요? 예, 거의 안 해요. 만날 자기만 기도하지. 수르바벨 빼놓고 하나님 내게 복주시고 내게 뭐 그 안 줘요. 복이 틀려서 수르바벨 이름 대가리 복을 줘요.
아브라함 더 가게 복 준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 복 주세요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람 욕심에서 자기 복받기 왜 남의 복을 달라해? 하나님 복 주는 방법이 통해서 복 주는 거예요. 직접 줄 수 없다. 아브라함 통해서 복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는 다 복 받을 족보인데 지금은 이 시대에 하나님 쓰는 종이 수르바벨을 머리뚫기 때문에 수르바벨을 자꾸 공격하면요 그 복이 내가 오는 거예요. 수르바벨 복 주세요. 수르바벨 저주 주세요 하면 내가 저주 받아. 창세기 10장짜리 아브라함을 복 빌면 복 오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 준대. 예? 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민족들 저주했지요. 망하라고. 그 저가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도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복받는 통로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해야 되니까요. 그럼 오늘부터는요, 아브라함 복 주세요. 그 마지막, 수르바벨도 복 주세요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몰라. 그, 눈 감으면 아브라함 복 주세요. 다윗을 복 주세요. 수르바벨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확실히 배웠지요? 복 받는 법이 있게. 그러면 창세기 49장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 누가 태어나느냐? 이삭, 야곱.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야곱 입을 열었어요. 8절을 보면요. 유다야. 유다가 하늘의 주권자요. 왕권이요. 땅에는 요셉이 장자지만은 영적으로 장자는 유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요. 다윗도 유다 지파지요. 수르바벨도 유다 지파지요. 총독이지요. 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응? 열두 아들 중에 유다가 형제 찬송이니까 호샤 1장에 유다야, 나는 너를 안 버려. 긍휼로 구원해. 이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집에 축복이 오는 방법이 이렇게 시대마다 대표 좋은 게 있어요. 응? 그 유다는 원수목을 잡아요. 그 우리 구이사 재단은 우리 한국 영적 유단인데 하나님의 인으로 머리돌로 다림줄로 세계를 구원하는 초막절 종말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원수목 뱀의 목을 잡아 일곱 머리 열 뿔을 원수목을 잡을 것이요. 이미 잡아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아 너하고 여자가 원수다. 근데 여자 몸에서 뱀의 머리를 깰 아들이 나온다는 아들이 그 아들이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뱀인데 용이 됐는데 예수께 잡히는 것이 계시록 20장 3절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 만들어 마귀를 쓰고는 당신 왕국에 수가 차면요 뱀을 잡아버려. 그러면 천년 시대예요. 그 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사도 베드로 사도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 쭉 나오는데 이 부패에 썩으니까 루터가 16세기에 쫓아나왔다고요. 그게 천주교는 막 한 거야. 루터가 나와버렸어. 그게 천주교 교황이 예수 없어도 구원 받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지. 근데 장덕도 또 망해서 WCC에 그게 수르벨 또 나왔다니 거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 앞에 사람이 망하면 뒤따라오고 또 따라와고 그렇게 아담이 망하니까 예수가 왔고 예수님이 사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끝맺히는 거예요.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누구를 통하느냐? 유다를 통하느냐? 유다. 오늘 아침에 유다 설교합니다. 유다. 유다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예? 유다. 증손자, 증손자. 예? 아브라함과 관계가 손자라니,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이가 손자잖아. 응? 근데, 구절 보니까, 자, 아비 아들들이 절하고, 유다는 사자 새끼야. 사자는 산의 짐승의 왕이요. 그럼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함 예수를 전해 예수를 전한다고요. 근데 구약의 사천년은 포면제이기 때문에 육체로 뭐 샘 파고 샘물 마시고 뭐 모세도 자기 부인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예? 성경의 물은 성령을 가르쳐요. 이삭도 우물 파고 야곱도 우물 파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자 만났어요. 그리고 7장에 설교할 때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려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시대를 구분해서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야, 육이 아니야. 아담부터 세례까지는 육적으로 교훈했는데 이제는 영적 교훈이라. 그렇게 구약의 물이 신약의 성령의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금석 에스겔 47장에 성전 동쪽 무장부에서 물이 스며 나오죠. 그 물을 일천척 청량했더니 물이 발목에, 또 무릎에, 또 허리에, 또 가슴에 4천척, 거기 천사년 반역사요. 그 이 말씀을 물로 비유해서 자꾸 마시라는 거예요. 마셔, 물 마셔라. 그래서 유다는 사명이 사자 새끼니까 원수 목을 잡았다 그 말이요. 그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다를 범할 자가 없대요. 응? 보세요. 그 뒤에 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대한민국 아무도 못 잡아먹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허감이 왔는데 광복 70주년 남북 통일했지요. 지금 9월달이야, 9월달, 8월달 전에 갔어. 그게 장로교는 하나님 안 써요. 끝났어요. 유다는 수르바벨 유다란 말이에요. 수르바벨 유다. 그게 세일 유다지, 세언양 유다는 끝났다니까요. 유다가 한국 맞아요. 근데 오늘 장로교 교권은 천국은 끝났으니 안 쓴다. 그게 우리 그들 하나만 거짓말이고, 우리가 하는 칠신회복은 스가랴장에 12절에 노환제 70년이 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75년도 왔어요. 뭐. 금전이 아니고 1975년도에 성경적인 강복이 왔다. 그게 뭐냐? 구의사 재단의 세일이고 유다의 머릿돌이다. 그 스가랴 사장의 수르바벨 머릿돌이면 태산이 평이에요. 태산이 뭐 원수요. 일곱 머리 열불 원수가 75년도 망하고 우리는 은빛 십자가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10절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했어요. 홀이 왕권이 법장인데 왕이 잡는 손에 지휘봉, 홀 왕권이요. 홀이 유다를 떠날 수가 없어. 그게 마귀가 유다를 공격하니 유다가 만시자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축복이 왔는데, 축복고 왔는데 그 복받는 방법 뭐라고요? 누구 복주라고? 아브라함 복.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는 무시하고요.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친구, 아버님께 복만 주세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복권을. 예? 그 예를 들면요, 이 팔이, 곤배팔, 이게 구부러지잖아. 양쪽 앉아서, 그 식당에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못 먹어. 이 구부러져 속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쪽에서 떠져, 여저, 이빨리, 아, 여저. 그럼 저쪽에서 너도 이빨리 막 그래서 서로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복에 그는 삶으로 놓고 복 받아 갈래? 아브라함 복을 자꾸 두드리라. 북을 치면 소리 나지요. 띵띵띵 자꾸 아브라함을 두드려.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받아가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알았어요? 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안 해요 그래? 그럼 그때는 4천원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님 수르바벨 뭘 더 줬지요? 수르바벨 복주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복받는 방법이 그래. 예? 그럼 하나님 복의 근원을 빼놓고 지가 복받아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지. 줄 수 없지. 그래서 유다는 범할 자가 없으니 유다의 축복이 뭐냐면요. 수르바벨이에요 바로. 자, 애굽에서 모세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는 열두 지파는 북쪽 아수로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430년. 거기서 나온 사람이 수르바벨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430년에 나왔다고 애굽에서 유월절로요. 말라기 1장 문 닫고 400년 만에 30살에 회개하라. 그게 말씀의 영적인 유월절이요. 그 모세는 육적인 유월절이요. 그 육적인 것은 영적인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가 모세란 말이요. 예? 예수가 다윗이란 말이요. 예수가 수르바벨 말이요.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줬어요. 그 구약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란 말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시제 포상이잖아. 로마서 5장 15절에 14절 했죠. 그럼 호세아 2장 가서요. 자, 사마리아야, 노암미야, 너는 내 백성 아니냐? 근데 내 백성 있어. 저 남쪽에 다윗왕국 유다가 유다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누하마가 사보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그 유다는 무조건 하나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죄를 따지지 않아.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발람도 말했잖아요. 야곱의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조건 복 준다는 겁니다. 구원 준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어미는 국가요. 야곱의 집이요. 쟁론은 다투는 말이요. 따진다 이거요. 야단친다 말이요. 이 다툴 쟁자요. 보통 수리로 말하면 안 들어요. 막 운성을 높여서 막 손뼉을 치고 말해야 들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의 예언은 야단치는 경고장이에요.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 우리 시간마다 교회 와서도 집에서도 예언서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1장에도 18절 너와 나 변론하자. 내 말 잘 들어. 이 송아지 못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길렀잖아. 근데 너 금송아지 값이 절하네. 하나님 버리고. 이 폐익한 자식들아. 한 번만 기회 줄게. 들어. 즐겨 순정하면 땅에 쏟아주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 선지서가 지나갈 때에 다림쪽 꼭 잡고 내 생각 버리고 예? 요한일서 5장 1절에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내가 자신 우상이요. 내 생각 버려요. 난 다 틀려서 거짓말쟁이요. 예? 우리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그러면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 시킨 대로 다 시원하라. 그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 복 주시오 하면 복 주고 아브라함 저주 주세요 하면 내가 저주받아. 그게 지금은 스룹바벨을 따라가야 복인데 스룹바벨을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면요 저주야. 그래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네? 자, 하나님의 아내가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그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요? 어? 고멜이죠, 고멜. 그럼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의 부인이 예루살렘이요. 에스겔 24장에 에스겔아, 내가 너 마더라 올저 죽일 거야. 죽거든. 부주받지 말고 울지도 마. 그 죽을 거 잘 죽어서 우상숭배해서. 그 말이 하나님 마음이 내가 야곱을 아브라함에 복 줬는데 저들이 복을 못 받아가고 우상에 머리 숙이니 죽인다는 거. 그게 죽인 거지. 바벨론을 죽인다는 거. 70년 동안. 응? 에스겔이가 잡혀가서 세 번째 잡혀가 세 번째 5년 있다가 묵시 받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잡혀간 것이 587년이요. 응? 그게 다니엘이가 응? 첫 번째 잡혀갔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미리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사한다. 그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오게 가둬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100%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요. 생각 안 맞아요. 맞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못 써요. 타락이 됐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 놓습니까? 예? 어떻게 백살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요? 75세 이사 가서도 아들 못 낳아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아들 낳는데 예? 그렇게 성경은 보호자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 인간은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 믿음은 우리가 어디 사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인데 호세아 보고 너 내 심정 좀 알아봐. 너 음녀한테 장가가. 고멜이 음녀거든요. 처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야곱의 열두 지파는 이미 마귀한테 먹혔어요. 음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 낳아도 못 쓴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이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복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복이 오는 길이 통로가 어디냐 이게요.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다윗이고 그 다음 예수고 그 다음 스룹바벨이요. 복받는 방법이. 자, 그 2절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어머니는 국가거든요. 그 열두 지파.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예? 예레미야 3장도 하나님은 남편이요. 우린 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이게 선악과 질인데, 우리 피 속에 선악과 흐르고 있어요. 탐심, 정욕, 폐역이, 이거 어떻게 피를 깨끗이 하느냐? 초막절에 가서 체질을 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 4장에 되잖아요. 자, 시온의 딸을 죽지 않게 만들려면은 심판의 영 소명으로 피를 청격해야 된다. 그 피를 걸러낸다. 투석한다. 세상 병원의 피는 몸에 있는 피를 걸리지만요. 죄를 걸러내지 못하잖아. 죄를 뽑아낼 수.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새길 말씀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해결치 않는다는 것은 원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사 25장 포도주 먹어라. 오래 묵은 거. 오래 묵은 옛날 선짓을 먹어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리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벌거숭이 아닙니까? 그런데 피투성의 피투성이 예식의 신문자 피투성이죠. 그 배꼽주도 안 잘랐지. 그 소금도 안 뿌렸지. 물도 씻지도 않았지. 구원이 없다, 구약에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구원 준다는 걸 어떻게 방법으로? 자,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강자같이 되게 하며 말은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협상주의 열지파 많은 사람은 대중들이 숫자 많다고 하나님 버리고 강대국 따라갔는데 구약 당시에 호시아 당시에 사마리아가 이방을 사랑했어요. 유다를 버리고 그래서 유다를 원수시하고 사마리아 왕 여로보암 왕이 단 베델에 금송아리 세워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이제 예루살렘 안 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인데 그 38 섞어 놨어요. 그래서 390년 잡혀갔다 수르바벨라도 와서 복받는 것이 에스겔 37장 15절에 막대기 두 개 묶고 유다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 갖다 묶고 두 개를 그 한 왕이 다스려. 그 왕이 누구요? 다윗이요. 이런 비밀을 누가 압니까? 성경 원리가. 응? 그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대신 보내 다윗은 네가 내 대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어가지고 이 기름 부으면 영원한 기름 부으면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윗한 건 망할 수가 없어요. 막을까 막 다 뜯어먹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430년 되면요.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오늘 WCC, KNCC는 긍휼을 안 여겨요. 근데 수르바벨은 무조건 긍휼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요, 여러분요. 예? 성경이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 모르죠? 아침마다 변해. 예? 오늘은 큰아들 사랑스럽고, 내일은 둘째가 사랑스럽고, 자꾸 변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 변치 않아요. 한번 도장 찍으면요, 영원히 가. 그래서 수르바벨 유다는 영생이요, 영생. 떠나가면 죽어. 그러면 복받는 길은 뭐예요? 돌아오면 돼. 누구 집에, 유다 집에. 유다 막대기에 막 접붙으면 돼.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응? 열 집하는 음란한 자식이다. 그래서 나는 같이 못 산다. 이혼이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사마리아 국가가 저희는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막에 따라갔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럼 소론왕은 통일왕입니다. 열두 지파에. 그런데 금수화되었어요. 앉은 죄가 없어요. 10개명 다 범했어요. 그래도 그 집에 예수를 보내서 회복시키는 것이요. 다윗이 솔로몬, 또 르호보암, 그 유다 왕 있잖아요. 제일 끝에 총독 수르바벨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집에 자손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짐을 예수가 혼자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죄값은 사망이니 누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으면 심판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요. 자,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사마리아 하는 말이 오늘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이런 생각하시죠.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연애해야 되는데 부부 관계니까 마귀를 연애해. 아, 화와 같이 뱀 따라가. 그게 알파인데 오메가도 똑같아요.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게 오곡백과 우리 육신이 사는 모든 물질 세계를 금송아지가 준죠, 금송아지. 세상이 준죠, 세상이. 애굽이 준죠라고. 그걸 따라가는 거요. 그게 뭐 선악과 진리요. 아담의 가정이 뱀하고 원수인데요. 뱀 따라가면 죽는데, 뱀이 거짓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코 안 죽는데,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이 진리인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그거 어떻게 돼요? 안 죽는데 따라가야지. 지금도 세상에 부자가 복이 아닌데 부자가 복을 하니까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열지파가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 포도주, 양식, 물, 뭐, 삶, 뭐, 양털 주는 세상 따라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가 교회다. 라오디가 교회. 알았어요? 계시록 3장에 14절에. 라오디가 교회가 아시아 7개의 7번째 교회인데, 그 모술 교회요. 눈도 멀었지. 믿음도 없지. 예? 벌거벗었지. 근데 주님 오니까 문도 안 열어주지. 그 주님 문을 두드려. 문 열어라.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바벨 교회라고 말이에요. 6절.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손에 뭐가 졌어요? 금장, 옷은 붉은 옷 입고, 붉은 짐승 타고, 이름은 큰 바벨론. 그게 오늘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선지가 갑니다. 호세아 갑니다. 아모스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가시로 길을 막았어요. 그럼 가시 돌아서. 시골 사람들은 학교가 멀어요. 되게 2km, 4km. 그 추울 때요. 그때는 옷도, 내복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리고 고무신 양발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사는데, 학교 가면 길이 멀잖아요. 응? 그러면 길은 꼬불꼬불한데, 논뚝바뚝 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논 주인이 그 밀보리 심어놨는데 밟으면요 밀이 죽거든. 그렇게 가시를 막아 논뚝에다가 막아. 그럼 애들이 그 옆을 지나가. 그 또 막으면 또 지나가. 온통 논뚝이 가시밭이라니까요. 그런 거 기억하죠. 왜? 주인이야 뭐 내가 알거 모르고 내가 좀 편하게 살렸고 길로 가면 되는데 그냥 길 논밭으로 막 가는 거요. 응? 애들이 기억나죠? 기억나.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길을 막았어. 야, 그러고 가면 안 돼. 길 막으면 이놈이 돌아가. 그게 뭐냐, 선악과 폐역이란 말이야. 내 마음대로 고집부려. 응?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세상은 마귀지, 우리 남편 아니요. 이 부귀 영화는 마귀지, 구원이 아니요. 그 예수님은 부자 천국 가는 게 약대가 어디로 가기 쉽대? 바늘길로 가기 쉽대. 그게 부자들 딱 걸렸거든. 그 예수를 미워서 죽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못 살겠다. 자,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응?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초막절 되면은, 초막절 되면은 열두 지파가 지 마음대로 바벨탑 쌓다가 아이고 안 된다. 호세아 듣고 가자. 호세아 돌아온다. 그것이 14장 1절에 4절까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편지 보냈지. 예, 편지 열석 장 받았습니다. 열석 장 그거 가져와. 내가 고쳐줄게.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말씀은 초막절 개조인데 읽고 들으면 된다 이게요. 뭐 고쳐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걱정이고 우리 양떼들은 목자가 주는 양식만 받아먹으면 된다 그 말이요. 따라합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딸 양식 먹고 고치 받으면 돼요. 여러분 빨래가 구졌거든. 빨래가 뭐 때묻었잖아. 빨래가 걱정이 없어. 세제만 내가 맞지 않고 빠져. 이 말씀은 세제예요. 세제. 때를 놓고는 죄를 놓기는 비누가 같다. 비누. 응? 자,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마귀를 따라갔단 말이요. 아담 해아부터. 그래서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 육체군 받았거든 돌아와서.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오곡 백과를 줬거든요. 모든 땅에는 채소가 나라. 그 채소를 먹어라. 근데 지금 교회가 손잡고 타협하고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부된 줄 알아. 부자 된 줄 알아. 솔로몬이가 하나님 기름 부어서 왕 세웠는데 애굽에 장가가서 자손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착각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보고 나 보니까 문제가 누구요? 옆에 사람 아니고 옆에 사람은 그 사람 성경 되지. 나는 내 성경 내보고 내가 고쳐야 되니까 성경 보면 남의 잘못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성령 역사요. 성경 보고 남의 제가 보이면요. 그 귀신요. 예수님이 형제를 나보다 낫게 그렇게 낫게 옆에서 높여주라. 문제는 네가 문제다. 그래서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목사지? 너 외조모? 너 엄마 신앙 본받고 목회 잘해. 남의 죄 간섭하지 마. 네 죄만 따져 네 죄만. 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자꾸 남의 잘못 말하거든. 자기 잘못은 안 해. 자기 잘못 꼭 감춰놓고 남의 잘못은 그게 귀신이요. 예? 앞으로는 남의 잘못 안 합니다. 이? 말 안 합니다. 이? 할 거요? 그거 대답 없어. 계속 할 거요? 그럼 못 건쳐. 성경들 해야 되지. 문제는 내가 잘못이지 남의 잘못이요. 하나님이 각자 다스리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양들은 네가 왜 간섭해?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그러니까 그게 마귀란 말이요. 마귀가 오면요. 나 마귀도 안 켜요. 나도 성령이다.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알려면요. 말씀 보고 깨달으면 성령이고 못 깨달으면 마귀요. 오늘 WCG KNC 성경 안 봐요. 봐도 몰라요. 마귀 들렸어요. 용이 들렸어. 다 원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예? 하나님 두 분 아니에요. 한 분이요. 그 다원론 따라가는 그 교파는 마귀 교파요. 그게 오늘 한국 KNCC 아홉 개 교단 갔다고요. 우리 본 남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보낸 수르바벨로 끝을 맺는데 수르바벨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아이코 이렇게 느껴져야 돼. 아유 이렇게 감동이야 감동이. 응?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마귀는 야 듣지 마 머리 아파게 조는 거야. 이렇게 줘라. 안 들어. 눈 뜨고도 안 들어. 눈 뜨고도 좋은 사람 있어요? 응? 눈 보이 뜨고도 줘라. 그래. 이렇게 하면요. 안 줘놨는데? 줘라놓고도. 안 줘도 거짓말쟁이야. 줘놨으면, 아이고, 고마운데 깨워지, 캐는데. 깨워지면, 왜 깨워? 아, 나 안 줬는데. 이게 발뺌하는 거야. 그게 뭐냐. 두 가지 죄야. 이중죄. 자, 본 남편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보낸 종은 호시아요. 호시아 말 들어야 되지. 호시아를 쫓아내면요. 살 길 없고 아모스 7장에도 아마사가 아모스 쫓아냈지요. 그렇게 아수로 가서 죽어야 돼. 그놈들은요. 390년 동안. 죽을 사람은 약이 없어요. 응? 이 성경이 구원의 약이요. 보약이요. 보약. 응? 그 다음에 8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이 준 것이요. 하나님 이럴 성신 줬지. 비 주고, 햇빛 주고, 물 주고, 이렇게 곡식이 자라나 먹었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이 뭐요? 응? 바알 우상을 만든 은가금. 절에도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시주 바치고 돈 가지고 부처 만들고 해요. 응? 바알을 위하여 쓴 은가금도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더하여 준 거션을 제가 알지 못하도다. 몰라요. 이 물질 문제. 하나님이 물질을 왜 줬느냐? 하나님 잘 성격 복 받으라고. 응? 그 여신 그랬잖아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내가 다 보상해 준다. 여러 배를 이자 늘겨서. 그게 마태 19장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요. 너, 내 제자들이면은 너를 부인해. 너는 죽은 목숨이 있게. 내 생명이 가야 돼. 그게 너에게 접붙어. 근데 수많은 사람이 병원 치고 뭐 귀신 쫓겨 해줘도 예수 십자가 죽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예? 베드로도 도망가서요. 겁이 나서. 그게 선악과 지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요. 아주 폐역하고요. 만물보다 그때 만물보다. 산에 나무가 거짓을 합니까? 분명히 산에 가봐요. 나무가요. 다 잎이 피해서요. 바짝 그 겨울 나무 없어요. 다 날이 더우니까 지도 힘을 받아서 나무가 무성해. 산이 새파랗지요. 그럼 오늘 종말에 예언의 등불이 켜지고 예언의 말씀 비치면 교회가 푸르게 열매 맺혀야 되는데 바짝 말라 빠졌어. 그게 뭐냐면 성전은 방마당, 불택자, 예수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북방 푸틴이가 쓰레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후사년 반이에요. 자, 바알을 위해서 만든 그 은과 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줬는데 제가 알지 못하도다. 모르는 건 무지몽매하다. 모른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는 백성인데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양과 목자 관계인데 양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이 처져서 마귀한테 잡혀먹는 이리 때한테 가서 잡혀먹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찾는 것은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넌 노로하마야. 노암미야. 아수르 가서 피를 먹어 죽어라. 그래서 300곡신을 잘라낸 거예요.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아수르 땅에다가 세 번 보냈어. 390년.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8장 11절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버리고 먹고 마시는 육체에 필요한 음식만 따랐다는 거예요. 물체 양식, 육체 양식. 그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말씀이 양식이다. 예수가 말씀이 양식이요.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렇게 타협하면은 아담같이 뱀 따라가면요. 쫓겨나요. 흑암으로 쫓겨나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요. 몸의 저주, 사망의 저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아담은요. 그 아담은 세실에 못 가요. 그 몸에서 선악과의 열매가 나는데 가인은 악으로 갔고 지옥 갔고 선으로 난 사람이 아벨이요. 아벨은 양자바 제사하고 순교해서 왕이 됐어요. 이 지구촌에 제일 먼저 일본 왕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은 스가라라 했어요. 아벨의 피 스가라 피를 예수님이 갚아준다고 마태 몇 장이요? 모르겠어요? 몇 번 말했는데 마태복음 몇 장에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 피까지 내가 심판한다 했어요. 23장 33절 23장 마태 23장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파같이 너 피 흘렸고 어림없다. 내가 너희가 죽인 아벨의 피 스가랴 피까지 내가 다 내가 봉해서
너희들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도 죽인 거예요. 마귀의 떼들이. 그 마귀는요, 왕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아벨이 왕이죠. 스가랴 왕이요. 예수도 만왕의 왕이요. 그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떼들도 우리가 왕이 자격이 되면요, 예수님 마귀 잡아버려.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몸에서 개인적으로 주변의 친구들이 공격하잖아요. 왕권 받으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하면은 그 복이 내게 오고, 이제는 하나님 그 학계 서거라 성년 지도는 수르바빌 있죠. 수르바빌 복 주세요 하면요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 거요? 그래 할 거요? 그복 받아. 아뭐 복잡하게 뭐저 다이도나 저 하나님 내가 직접 복세 직접 그런 교훈이 없어요. 예? 직접 복줄수 없어. 그 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알면은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장에 복의 족보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란 말이에요. 자,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예언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에스겔 사단같이 390년 잡혀가 썩었어요. 그 구약은 종말을 교훈하기 때문에 성신 없는 시대요. 그 마음이 답답하고 까시박같고 답답한데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타락에 대해서 세상에 소망을 살다가 70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소망 없어요. 죽은 후에 뭔지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아이고 죽음이 그만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사거나 그만이요. 또딴 세상 있잖아요. 3세대를 살아야 돼. 뱃속에서 한 세대, 땅에서 한 세대, 천년 시대 또 살고.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이거 사마리아 희락입니다. 사마리아도 모세 율법을 받았어요. 열지파도요. 근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켜도요. 하나님은 예배 안 받아. 안 받아. 패해서 그 오늘 장로교, 천주교, 은혜시대 교회는 천국복 끝났는데 예배 안 받아요. 예배 안 받으니까 예배 시간이 짧아져. 예배 시간이 길면요. 은혜가 오는 거. 예배 시간이 짧아지면 은혜 오는다는 뜻이에요. 뷔페 가서 20분 먹고 올 사람 있어? 뷔페 3만 원 내고 20분 못 가라 하면 누가 가겠어? 무한적으로 못 가라, 무한적으로. 하루 종일 먹어라. 그렇게 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인데 예배가 짧아지는 것은 은혜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가 길다는 건 은혜가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 대개 몇분 해요? 60분, 90분이죠? 다른 장로교는 그래 안 해요. 하면 교인들 다 가버려. 지루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축소시켜, 자꾸 단축해서, 이 주일 대예배 설교가 20분 해요. 그 찬송 앞에 붙이고 뒤에 또 결론해가지고, 그렇게 1시간 만드는데, 그것도 지루하고 길다케. 무슨 뜻이냐?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재미가 있으면요, 좀 도와주세요. 하겠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3대 절기를 또 율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열지파는 절기 지켜도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예, 폐하겠고 이 절기를 하나님 안 지킨다. 너하고는 원수다 이제. 너희는 율법을 가져도 엉터리야, 가짜야. 폐하겠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지금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끝냈어요. 골로새 1장, 골로새 2장에 16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런 거로 절기나 안식일, 그 월삭 이것을 따지지 마. 예수가 다 끝냈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안식교회는 지금 토요일 7일을 안식을 지키잖아요. 예수가 끝냈는데 안 믿어. 예수 공도를 안 믿고 모세 안식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단 안식교예요. 예수는 7일 안식일을 8일로 바꿔놨어요. 개혁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8일인데 예수 십자가 부활이요. 자,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회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 하나님 후산면 가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저께 뉴스도 봤죠? 북한에 지금 가뭄이 흉년에 와서 양식이 떨려요. 근데 전에는 하루에 500g 줬어, 500g. 라면 하나가 몇 g인지 아세요? 114g이요. 내가 먹고 있어. 감자라면. 114g이요. 근데 500g을 딱 잘라서 250g 준다, 이렇게. 하루에. 그러면 라면 두 봉지거든. 라면 두 봉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 한번 살아보세요. 라면 두 개, 3등분 해서, 어? 세 번 끓여 먹고 가서 또 일해야 돼. 그러니까 바짝 말라서 기름이 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북한 정권 현실이요. 뉴스 나왔어요. 들었죠? 여러분, 하루 라면 몇 개만 부르겠어? 나 같으면 한 6개 먹어야 돼. 두 개씩.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개 가지고 하루 먹는 게 하루. 하루 종일 두 개 먹고 사는 그 배급을 안 준다. 이게 없으니까. 불쌍하지요? 저주받아 그래요. 하나님 우리 무신론 국가. 응? 자,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응?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이제 390년 동안은 안 준다는 거요. 그게 굶어주고 그 앞으로 후산이 반이 오는데 42달 동안 교회는 교회인데 인이 없으면은 항충이 잡아가. 그러면은 물과 양식 공급 안 돼요. 그 후산년 가면 자식 잡아먹어요. 예? 자식 잡아먹어. 예레미야에 가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벨론 잡혀가서 유순한 여자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삶아 못하겠어요. 배가 고팠어. 제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물질 세계에서 유물론으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향을 살라 발도를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 벌 주고 회개하고 오면은 살려주는 회개 안 해요. 지금도 회개 안 해요. 사람 회개를 못 해요. 왜? 막개가 강하게 딱 잡고 있으니까 가슴이 뜨겁지도 않아. 눈물이 안 나와. 전부 남의 잘못이지 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이요. 알았어요? 성령은 네가 귀신이다. 그래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귀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내 탓인데 그게 안 돼. 내 탓인데 왜 남을 탓해? 자기를 탓해야 되지.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어. 남을 높이고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성령 열매라고요. 예?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돼. 그러므로 제가 개유하여, 개유는 타일러요. 야, 해계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바벨론이 거쳐. 응? 아수르가 거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게 430 회복이요. 수륙밥 회복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문을 삼고 줄이니, 물을 삼아 줄이니, 아골은,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죠. 괴로움 골짜기. 응? 한란의 골짜기. 그래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제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이사 11장, 16절 똑같아요. 모세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모세 때 애굽에 나왔지요. 근데 강야에서 원망하다 죽었어요. 민수기 11장.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마귀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모세를 막 저주에 돌 던지고. 그래서 60만 다 죽고, 애굽에 먹으러 가다 죽었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는 나를, 그날에가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렇게 거 이제 회복되면은, 403이 되면은, 다시는 내 발이라 이끄지 아니하리라.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진노를 받고 나서 회복이 되지. 390년 지나가서 유다집에 와서 막대기 두 개 묶어야 회복이지. 그전에는 너희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버리는, 이게 이제 성령의 불로 입을 찢어야 돼요. 이사 6장에 이사야가 하루다 했지요. 입이 더럽대. 이게 우리요, 우리 입이 더러워요. 진리만 말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를 따라서 마귀 말한다. 응?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이 천년 시대 회복. 저희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서서 주무셔, 앉아 주무셔, 누워 주무셔. 눕는 기절 편해? 큰 대자로. 그래도 하룻밤에 한 서른 번은 뒤쳐.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몸이 약하면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시는 건데, 건강한 사람은 5분마다. 온 방을 헤매. 그게 건강한 몸이요. 예? 의사 그러더라고요, 의사가요. 가만히 누워있어. 막 기어다녀. 막 움직여. 잘 때. 그게 건강하다.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태풍권 났는데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어. 예수님이 장가 왜 때? 정월 24일 날, 결혼 날짜가 있어. 다니엘 10장에.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그럼 우리는 결혼해야 되죠? 신부로 세마포 얻어입고 가야 되죠? 계시록 19장 7절에 신랑 예수님이 신부에게 줄 옷이 있어. 세마포. 세마포 뭐냐? 성도 옳은 행실. 우리는 아담부터 망쳐졌는데 예수님이 피를 발라놓고 말씀 먹여서 실현시켜서 신부를 만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자요. 그 마치 봅시다. 나머지 내일 아침에요. 30자입니다. 이 성경은 길이고 성가는 기도인데 이 기도대로 부르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자 장인이께 양은 무조건 따라가. 내 생각 안 맞아도 따라가야 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독생자 예수께서 내 아버지 왜 날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해방거리고 비방거리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예수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우리 만나 잡고 다시 연하고 오락했으니 다시 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결혼해서 영원히 같이 사는 이 큰 긍휼 자비 사랑을 버리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오라 해도 아담 해까지 따라가지 말고 아벨같이 진실한 예배 드리고 양잡아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하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